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할게요. 정세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 가지 갖고 계신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래소의 남자, 대형주의 신이죠. 대신남이라 불리는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코스피는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는데 이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지수를 뭐 붙들어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오전에는요. 근데 네. 옷장 들면서 오히려 지수를 그 우상향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역시 오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한된 흐름이었다라면 오후장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인 시장은 거래소는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험주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장중의 흐름 자체는 좋았지만, 그 윗골을 약간 살짝 달긴 했지만, 이 보험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전일 강행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주도주의 순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 축으로 전개되고 대형 IT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그 빠르게 회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융주들, 거기에 증권이라든지 또 보험까지 더해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들도 지금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에 대한 기대감, 네. 또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안정화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또 52주 신고가를 내주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네. 또 풍산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부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형태의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큰 악재 없이 큰 폭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심리적인 요인들도 코스닥이 지금 좀 일부 작용하면서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좀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투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르는 주식만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오르는 주식만 주식이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 꺾여서 완전히 무너진 종목들보다는 계속적인 그 상승에 대한 추세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전저점이 붕괴된 종목이 사실 매수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기 쉬운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 네.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투자 조언 들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공감 토크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주도주 부족하고 또 수급도 악화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의 순매도가 10거래일 연속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좀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이전에 방금 전에 지금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3203.04포인트, 320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선전성무지수 0.36% 하락하면서 1467.71포인트의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기관의 수급. 그 외국인도 오늘 동반 팔자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이제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부담감은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그 전기전자 IT 부품주들 쪽, 장비주들 쪽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에서 이쪽이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 전개가 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붕괴되는 형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두 주체, 메이저들 두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물량 떠넘기식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부 IT 쪽에서 별다른 뉴스 없이
두 자릿수 하락이 전개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들을 보면은 흐름이 어느 정도 바뀌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이 바뀌어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 쪽, 이쪽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야지 오히려 지수적인 부분 자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테마성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을 보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승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상하프로테크라든지 또 SK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화컨덴서 같은 경우도 좋은데, 이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 시장의 이 종목들은 정배열 종목이고 우상향한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대응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전개되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종목들. 그렇죠. 다만 오늘 사실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두 자릿수 하락이 장중에 나오는 그런 형태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상하프로테크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단점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결국은 코스닥은 치고 빠지는 전략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대응이나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업종 테마군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렇죠. 이러한 쪽을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비중이 많이 갖고 계신, 그러니까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주, 이런 사드 관련 내수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쪽은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화장품주들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우다가 물론 후반 들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사실 될까요? 지금 2,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사드 관련주들 쪽 같은 경우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2분기 실적이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그리 좋지 않을 전망이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 관련주들 쪽,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2분기 부담감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조점이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쪽에 우리 개인 투자, 라이온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갖고 계신 게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또 이 사드 관련주 쪽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쪽은 저는 글쎄요. 제약바이오 쪽은 괜찮겠지만 사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조점이 깨진 종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 전환됐을 때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전환되지 않는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단기 위주로 짧은 반등 매매 정도를 노리는 정도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이쪽을 조금 좀 삼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건 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도 못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이동을 하면서 교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가를 회복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마이 주식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러한 IT, 금융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들은 상당히 좀 소외되면서 계속해서 안 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차에. 기승전 대형주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대신남 김성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종목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 미포조선, 현대 중공업에 매수 접근 시기를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 미포조선이나 현대 중공업
항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장은 두 종목 모두 한 3-4%대 약세로 마감이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사실 네. 지난 6월달 수출 관련해서 보면은 수출량이 전년 동기 기저효과인데 사실 작년이 워낙 미진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주가를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글쎄요, 저는 60일 이동 평균선 기점으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10만원에서 95,000원 정도 사이를 밴드존으로 보시고 박스권 하단 정도 보신다라면 기술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죠. 현재 네. 구간에서 그러니까 10만원 부근에서 해서 95,000원 정도까지 95,000원 이탈된다라면 일단은 짧게 손절매 시신다라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요 구간을 분할 접근 포인트로 잡아 나가신다라면 문제 없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 영역권이에요. 오늘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되는 형태의 흐름이 나왔지만 재상장하면서 기업 합병하면서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시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3%에서 한 5% 정도 올려놓고서는 시초가를 손절가 잡고 들어가신다라면은 저는 그렇게 문제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은봉으로 오늘 크게 전개됐지만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종 쪽으로 보시는 흐름이라면은 박스권 흐름으로 보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중공업 들어보았고요. 지금 TV를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입력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바로 김성훈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봤고요. 그리고 지금 LG 관련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송 이전에, 본방송 이전에 살짝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LG 전자 같은 경우가 전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한 1,000억 정도 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빼고 연달아 3일 연속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종목이 돼버렸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가지고 공매도가 지금 공격적으로 전개되는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의한 흐름이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게 지금 LG 그룹주들 쪽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에는 LG그룹주들의 수급적인 부담감이 아닐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자체가 우연히도 지금 LG그룹주들 쪽으로 지금 그 쏠림 현상이 너무 커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어저께 공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투신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그 공매도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네. 작년에 1조 3천억을 벌었어요. 올해 현재 1분기하고 2분기 합쳤을 때 1조 5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저는 글쎄요. 지금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다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투신 수급입니다. 공매도가 많이 나올 때 투신이 안정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오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어찌됐든 기관 수급 중에서 투신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투신의 수급 자체가 만약에 들어와 준다라면은 저는 공매도 자체는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는 요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투신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 나가신다라면은 네. 오히려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요. 7만 원에서 그 6만 5천 원 사이는 매수존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화 약세, 지금 한 1,150원대에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하반기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내일 거는 몰라도요. 하반기 전망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환율 자체가 1,200원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그 올 초에도 좀 부담, 작년에도 사실 그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1,200원을 넘기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은 전 정해져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다만 지금
지금 이 채권 쪽 개인 그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과연 이게 환전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송환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시장 자체는 저는 글로벌 증시 흐름에 계속적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내 문제로 움직이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흐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신다라면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전망도 들어보았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또 CJENM에 관련된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것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먼저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위치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위치에서 양봉을 만들어냈으면 추세 하단을 딱 딛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 자리에서 거래량을 붙이면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아주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주가 기준으로 6만 원이 빠르게 그러니까 3일 안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CJENM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CJ그룹이 그레이트 CJ라는 부분을 각 일단 표방을 하면서 이 CJ그룹주들에 대한 푸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규모를 키워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성장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CJ E&M이 그 중심에 전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CJ E&M도 오늘이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자리가 지켜지면서 돌아가야 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림을 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다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을 잡아놨었어요. CJ E&M은 제가 차트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저도, 봤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이 하방 경직을 잡았던 부분에서 오늘 그 하나 장대 음봉이 하나 발생이 되면서.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싸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3일 안에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시켜주면서 안정화되지 못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고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작, 대작,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CJ E&M 두 종목 다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2, 3일 안에 회복 여부에 대한 부분. 2, 3일만 안에 회복만 되면은 네. 저는 추세 복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신다라면 만약에 2, 3일 안에 회복이 안 된다라면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투자 그렇죠. 전략을 세워주시는 네. 거죠. 2, 3일 안에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 그렇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신규 진행하실 분들은 2, 3일 안에 회복이 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CJ E&M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들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아직 아진산업인데 저희가 몇 번 아진산업은 봐드렸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 네. 근데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우하향이 좀 그려지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뭐냐면은 사실 며칠 전, 그러니까 6월 말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한 2, 3일 정도 조정 들어오고 그 윗꼬리를 감싸버렸으면은 저게 급등을 시켜버리는 차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일단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을 그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주봉상에서 보신다라면은 추세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는 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보유하신 상황에서 좀 고생하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7,500원을 회복시켜주면은 저는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7,500원을 회복해준다라면은 좀 지켜봐도 되지만 만약에 7,500원 회복이 쉽지 않다라면은 이 종목은 조금 고생 많이 하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진 산업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이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느냐. 계속해서 코스피와는 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좀 어떠한 대응 전략을, 물론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를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사실 저같이 대형주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현재 시장에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깨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 쉬운 종목을 자꾸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매체를 통해서 자꾸 언급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매체 쪽보다는 본인의 판단 능력과 리포트를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본방송 예. 이전에 왜 전문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 뉴스 기사 가운데서도 팩트가 아닌 기사가 나올 때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두 번, 예. 세 번.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헤드라인 기사만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본질적인 내용이 정말 맞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시황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중심이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쥐고 있을 때 중소형주가 움직이기보다는 대형주 쪽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대응할 때에는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타면은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하지만 그 달리는 말이 분명히 쉬었다 간다는 말씀 좀 드렸어요. 그 쉴 네. 때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뭐 로스웰 넷마블 봐주세요라고 올라왔는데 잠시 후에 본방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역시 추격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강한 종목들이 눌림목을 안 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 빼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눌림목을 노린 매매 진행을 하시고요. 내일 모레가 분명히 만기라는 부분 부담감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만기 자체가 글쎄 치고 나가는 지수적인 흐름의 그 누적 포지션 예상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만기 이후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매매 대응을 그 이후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네. 천천히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장 전략까지 키움증권의 김성원 전문가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라일 플레이너드 연준 이사,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설 등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anzo의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켐 블랜차드의 신간 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KPI 출판그룹 비즈니스맵에서 미래학자 패트릭 딕슨의 저서 6가지 미래를 드립니다.